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번 교과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제3기 13과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입니다. 지난 12과의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전한 쉼을 만든다. 오늘 13과입니다. The ultimate rest. 최종적인 쉼. 근데 이것을 사실은 궁극의 쉼 이렇게 하면 더 의미가 포괄적이 될것 같습니다. ultimate. 이것은 궁극적인 종국의 최후의 이런 뜻이고요. 탁월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극치, 최고, 또 궁극점, 결론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후의 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시간적인 최후라는 의미보다는 ultimate, 궁극적인 그런 쉼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번 기회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We are in a great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 사이에서 great battle, 아주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Between Christ and Satan,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 great controversy, 이게 동일한 말인데요. Th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이것을 우리가 대쟁투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is taking place on a global scale.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그란 것을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죠, 지구. 지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In fact, even a cosmic level, cosmic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대쟁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주에서부터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뭐한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만은 팔씨름 정도가 아니고요, 뭐 육박전 아닙니다. 이것은 controversy라고 하는 말 자체 의미가 논란, 논쟁, 언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쟁투라고 하는 싸움은요, 생각의 싸움이죠. 사고의 싸움입니다. 사단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이 싸움,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휘말려 있는 것이죠. Yet in the confusion of events, we can easily lose The big picture of God's escape plan. 하나님께서 escape, 탈출할 수 있는 계획을 아주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놓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Worse, political unrest, 전쟁과 정치적인 불안과 and natural disasters, 자연적인 재난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냥 아주 큰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But God's prophetic guidance, prophetic 이것은 예언적인 guidance, 인도하심은 can help us keep in mind the big picture. 아, 큰 그림을 볼수 있게 한다는 거죠. Of where we are going, 우리가 어디로 가고 and how we will get there. 결국에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아주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지도 한 장이 마치 하나님의 예언의 그 지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prophetic. 그래서 예언의 또 예언적인 이런 뜻이고 명사로는 prophecy 예언이죠. 그리고 이것을 prophet 하면 예언자, 동사로는 예언하다 뭐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This week We look at how we can rest in Jesus. 여러분, 요꼭 기억하셔야 돼요. Rest in Jesus.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쉴수 있는지를 볼 것인데요. In the face of global unrest.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unrest. 그러니까 쉼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쉴 것인가. And our unknown future.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볼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공부하는 것이죠. At least in the short term, in the long term 이거 한번 좀 살펴볼까요?
In the short term, 이건 장기적으로 이런 뜻이, long term이라면 반대로 short term은 단기적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중간적으로, 중기적으로 이런 말도 있어요. 잘 쓰진 않지만 in the medium term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in the short run, in the short view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요, things look very promising indeed.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약속처럼 보인다? 이거는 아주 길이 아주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보장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요.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근시안적인 이 안목으로는 먼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로페틱 가이던스로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런 일을 행한 신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귀로 또 눈으로 이것을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지금 이런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만드시고 계시는가? 우리 상상조차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상초월. 예수 안에서 상상초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요일, A vision of the end. 이건 D라고 읽습니다. 더라고 하면 안 되고요. 모음 앞에선 D라고 읽습니다.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심. 이렇게 한국말 교재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종말의 계시입니다. 계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끝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을 안다면.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oldest surviving disciple, 그러니까 가장 살아있는 제자 중에 oldest, 가장 나이 많은, 살아있는 제자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죠, 요한. Actually to have been with Jesus.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어요. 이 요한이 sat on a rocky prison island. 돌이 많은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 좀 있죠, 앉아 있죠. Far from everything that was near and dear to him. 이건 한국말로 번역하기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운율이 있어요. Near and dear to him. 그에게 가까웠던 것들, 또 그리고 그에게 소중했던 것들이 다 지금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What must have been going on in John's mind? 그러면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그 외로운 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 죽고 십자가를 이렇게 X자형으로 안드레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 요한은요, 시간이 있죠? 늙어 죽었습니다. 요한은 그 전설에 의하면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고 그래서 이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켰다고 하죠. 근데 유배당한 그곳에서도 그는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이 시대 가장 암울한 우리들을 위한 요한 계시록이라는 편지로 남아 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순교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처럼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으면서도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하늘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방법면에서나 뭐 어떤 면에서나 예수님 다시 우리 눈으로 볼수 있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That, however, had been years and years ago. 그렇게 말하신 지가 벌써 꽤 오래됐어요. 적어도 60, 70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Jesus had not yet returned.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young church, the young church. 영은 모음이 아닙니다. 반모음이기 때문에 the young이 아니고 the young church was now facing horrible persecution. 아주 끔찍한 환란을 겪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From the outside. 밖으로는 환란을. 그리고요. And strange heretical movements from within. 안으로는요. 이설로. 이렇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요한은 뭘 한 거예요? He was given a vision. 계시를 본 것입니다.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있었고 내부로부터는 이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계시록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게 죄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그 주변을 다 집어 삼키고 철권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던 제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딱 한 사람 요한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이에요. 미래의 일이죠.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현재로 바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라고 강력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국은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현재 그들의 상황은 핍박을 견뎌야만 하는 참음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태복음 24장 그 재림을 알려주는 그 장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이 어떻게 될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모섬에서 다른 사람이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외로웠을 법하고요. 정말 하나님한테 원망했을 법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말이죠. 하늘로부터 비전을 봤어요. 어떻게 그는 계시를 보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하늘로부터 위로의 계시를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 단서를 저는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찾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어두컴컴한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반모섬, 오늘날 반모섬은 이렇게 화려한 에게해에 아주 멋진 바다 그리고 멋진 하늘이 있는 휴양지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또 로마에서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섬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온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불만이 생기고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절망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렇게 유행을 시킵니다. 절망 바이러스를 퍼뜨리기도 하죠. 여러분 종말
여러분, 종말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또 동화의 끝은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둘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읽는,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And they live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성령에 감동받지 않으면요, 짜증냅니다. 성령에 감동받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성령에 감동받지 않으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럼 계시록 1장 10절 다시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는데, 이 주의 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엔테 퀴리아케 헤메라. 주의 날에 자기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의 날이 주날,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것은 나중에 생긴 용어고, 이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요한에게 있어서 이 주의 날은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적 581페이지에 바로 엘렌 화이트, 영광의 주께서 추방당한 사도에게 나타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특별히 안식일에 나타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를 아주 침울하게 만드는 그때 그는 그의 눈을 환경에서 돌려서 저 하늘을 바라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이 바로 이 세상에 먹고 사는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우리를 만난다고 하는 그 안식일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죠. 그복 주신 그 안식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구하면요, 이 요한처럼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알았어요.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혼자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포함한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하늘로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죠. 성령에 감동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바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비전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계시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감동받고 계시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땅에 나를 괴롭히는 환경들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보실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죠. 계시라는 것은요, 그냥 개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악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에 감동된 그 안식일에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 그렇죠. 이런 비전을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Surely this vision, this revelation of Jesus. 그리고 이 책에서 비전을 revel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계시. 그러니까 이것을 그 종말의 계시 이렇게 사실은 소제목을 다하는 게 정말 이 원 저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Must have been a great comfort to him. 요한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겠죠. 안위가 되었겠죠. Knowing that Jesus,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The Alpha and the Omega, 알파요 오메가요. The first and the last,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분. 그분께서 우리의 최후도 지켜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manifest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 뜻이냐면요. 나타내다, 분명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manifest에다가 O를 붙여서 manifesto 하면 그 정당이나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manifesto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명서, 선언문 이렇게 얘기하죠. 1848년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죠. 이 공산당 선언이 Communist Manifesto입니다. 야, 성령 충만한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죠. 그런데 1장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좀 더 살펴보면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이 하얗고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모습 그렇습니다. 강력한 전사 예수의 모습을 비전으로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힘없는 어린 양이 나중에는 보니까 어마어마한 강력한 전사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힘이 이것입니다. 비전의 힘이 이것입니다. 이 비전은 이 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힘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정말 축구의 강대국을 이긴 그런 놀라운 일들 제가 그것을 한국에서 같이 경험해보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워요. 그때는 모뎀으로 인터넷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화선을 꼽아갖고 하는데 자꾸 끊깁니다. 한국이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거의 후반전 끝날 무렵까지 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은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아,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인터넷 접속해보니 한국이 2대1로 역전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알면 사람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을 모르면 사람이 한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종말에 관한 계시가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가 계시를 보았고 그 혼자만 유익 얻지 않고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요한 계시록이 주어진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The countdown. 여러분 countdown이란 말은 많이 쓰죠. countdown은 19, 8, 7, 6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countdown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끝을 향한 초읽기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끝으로 간다? 그럼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제자들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가장 자랑거리 저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을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크신 날이 임할 것이고 뭐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알고 있죠.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 특별한 용어가 재림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신약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김기곤 목사님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지구의 종말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궤 십계명 뺏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이가봇. 여러분, 법궤가 뺏겼는데도 이가봇이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둔 성전이 무너졌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생활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것이나 똑같았을 거예요. Jesus' famous sermon recorded in Matthew 24 covers the uninterrupted historical timeline, 그러니까 역사적인 타임라인, 그 시간표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설교하신 것이 from his days, 그분의 그 당시로부터 언제까지? Until the second coming, 다시 오심, 재림까지, 그리고 and beyond, 재림 이후에 관련된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he wanted us 우리가 to be able to rest, 쉴 수 있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be able to는 되지만요, can을 쓸 수는 없죠. 왜냐면 to에는 이 조동사가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be able to라고 지금 이렇게 풀어서 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 안에서 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And even everything around us is falling apart.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미혹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 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을 담임 목사가 열심히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신교가 그 일에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세상처럼, 주식회사처럼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끝은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끝의 세메이온 표징인 것이죠. 재난의 시작. 그래서 signs of the times, 시대 징조는 어디서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코로나가 생기고, 이것은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표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뭐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란도 있지만 누가 일어나신다는 겁니까? 큰 군주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환란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이지만 큰 군주 미가엘을 바라보면 안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당하고 있어요. 재림교인들이 특히 많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법령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호들갑을 떨죠. 또 뭐 이렇게 옛날에 컴퓨터 이게 666이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그런 것을 뭐 이렇게 삽입하는 것이다, 별의별 호들갑을 떨면서 큰 군주 미가엘을 보지 않고요, 우리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가짜 구원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이 버젓이 살아있는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사도들처럼 지금 또 다른 제국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신앙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설득시켜 장차 임할 재난을 피하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멸망에 이르게 할 영혼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징조에 너무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도시 전도는 생각지도 않고 시골 생활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던 예수님. 글쎄요, 이런 노래 생각납니다. 듬뿍듬뿍듬뿍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뻐꾹새 숲에서 울째. 아니, 사울 가신 그 오빠는 비단구도 사갖고 온다 그러더니 왜안 오냔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카운트다운. 지구 종말 시계가 지금 불과 100초 앞두고 있다 그러죠? 불안합니다. 마치 째깍째깍째깍. 이 시한폭탄이 점점 숫자가 줄어든 걸 보면 불안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다. 심지어는요, 쇼핑몰에서 아니면 그 인터넷 쇼핑 같은 데서 쇼호스트가 이거 타임 특가라고 막 해서 시간 이제 이때 아니면은 도저히 못살 것처럼 하면은요, 또 거기다가 쇼핑하는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 카운트다운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또 다른 카운트다운이 있어요. 또 다른 카운트다운. 올해 시작되는 그날, 여러분, 밤 12시까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던 분들 계십니까? 롯데월드타워는요,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브로, 거기서 이 롯데타워에서 10, 9, 8, 7, 6, 5, 4, 3, 2, 1. 그래서 2021년 축하한다는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야의 종,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제야의 종소리도 요번에는 그냥 방송으로만 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아이들과 저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럼 왜 가죠?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가죠?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카운트다운이 불안만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축하해주고 싶은 카운트다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종말이 카운트다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어떤 시각에서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제야의 종소리, 저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째깍째깍째깍 시한폭탄 터지니까 거기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카운트다운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도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29장을 써내려 간다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지진으로, 코로나로 이 끝이 다 왔다고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요일 소지는 제목을 Marching Orders, 전진 명령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침묵을 위한 그런 모임일까요? 아니면 치유를 위한 병원일까요? 아니면 베품을 위한 그 소셜,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 센터일까요? 아니면 배움을 위한 학교일까요? 교회의 또 다른 한 목적은 바로 Marching Orders,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군이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The prophetic big picture of history. 그러니까 예언적인 큰 역사의 큰 그림은 doesn't just allow us to sit back. 그냥 그대로 앉아 있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And do nothing as events unfold. 그냥 어떤 사건이 예언대로 되네 하는 거 그냥 지켜보고 앉아 있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고 우리 손 밖의 범위이기 때문이니까 뭐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Revelation 14, 계시록 14장은 tells us, 우리에게 tells 말한다? 이거 한번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That our purpose at this time in history, 우리가 이 역사에 이때에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Is to tell others about God'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and help them prepare. 그들이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단어가 여러 개가 있죠. Tell, speak, talk, say. Say부터 한번 볼까요? Say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서 의성어나 의태어나 다 포함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락 가수들이 뭐 say yo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또 사람들도 따라서 say yo 하죠. 그다음에 talk라고 안 해요. Speak라고 안 해요. Say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다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콘서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토크는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토크라 그래요. 그래서 토크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speak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보다는요 말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 그런 뜻입니다. tell이 중요한데요. tell은 말하다라는 뜻 당연히 있죠. 그런데 알리다, 전하다, 가르쳐주다라는 의미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책을 볼 때 tell이라고 되어 있다면요 그거는 그냥 말한다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문장으로 돌아오시면 Revelation 14 tells us 아 이거 tell이라는 게 말하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가르쳐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 목적이 뭐예요? is to tell others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건데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는 그것을 present truth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현대 진리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죠. 근데 삼육대학교 이국헌 교수하고 제가 또 시조사에서 단행본 편집장할 때 이건 현대 진리가 아니라 현재 진리라 해야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습니다만 아직도 한번 우리가 현대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진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현대 그냥 너무나 그냥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이미 있는 진리 이미 받은 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present truth라고 돼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현재 진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진리 이게 현재 진리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진리 그래서 이 시대에 딱 맞는 진리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에 딱 맞는 계시록 14장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딱 맞는 진리는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 통하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정리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 아닌 것들을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밤낮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은 제가 이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심판은 구원의 또 다른 의미이죠. 그래서 구원과 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경배로부터 이르러 온다면 그 반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낮 쉼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런 가짜 경배를 이끄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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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도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무너졌다고. 그런데 그 무너진 난파선에 올라타는 그런 행위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겠죠. 이제 난파선에서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참 안식이라면 인간이 모든 지혜를 모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 스스로 살려고 했으나 그들에게 쉼이 없었던 것처럼 종국에도 영원한 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전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죄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그 예수께서 그렇게 28절로 30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벨론이 쉼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쉼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쉼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아오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아오라고 하는 초청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요한이 인내하였기 때문에 계시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킨다고 하는 게 준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간직한다라는 의미의 테레오라는 말이, 지킨다 이런 뜻이, 지킨다, 간직한다, 간직한다. 여러분,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되니까 그 계명을 내가 꼭 붙드는 거예요.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쉼을 주시는 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하다 마는 게 아니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아, 이 rest in peace. 여러분, 이걸 평안한 휴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교과에는요. 아, 이 번역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rest in peace. 여러분, 무덤에 가면요, RIP라고 이렇게 약자로 썼어요. rest in peace. 이게 편히 잠드소서 이런 뜻입니다. 영면하소서 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외국인 선교사들하고 어디를 갔다가요, 아주 재미있게 지내다가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운동회도 하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데 선교사들이 저한테 영어로 기도를 하라 그래요. 영어로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너무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Oh Lord, help us to rest in peace.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막 키득키득 웃더니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봐요. 내가 평화롭게 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다 웃으면서 rest in peace가 이 뜻이랍니다. 예. 무덤에서 잠드는 걸 rest in peace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rest in peace가 평안한 휴식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진짜 의미를 아마 캐치하기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 뉴스에서도요, 영면했다는 겁니다. 영면은 영원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걸 소천했다고 하는데, 소천이 불을 소, 하늘이 불렀다. 근데 이게 한문조차도 이게 지금 한문 그의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오늘 아침 주님 품 안에 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주님 품 안에 살잖아요. 장소의 이동으로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소천이라고 쓰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빌리 그레이엄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He was now in heaven with Jesus.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May he rest in peace. Rest in peace. 평화 가운데 잠들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죽은 다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분명히 알고 사람들한테 분명한 진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 보시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착각하는지라. 예, 이건 착각이죠, 착각.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잠으로 묘사한 신은 없습니다. 죽음은 잠이기 때문에 깨울 수 있는 것이고 그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도서 9장 5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생각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시편 146편 4절이죠. 죽은 자들은 심지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시편 115편 17절.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 가서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흙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때문에. 물론 예외적인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갔고요.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했고 모세는 죽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 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대표하는 이 세 사람들 외에는 지금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이 소멸되고 찬양도 할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뭐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하고 다 지금 땅속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휴가 때 저는 해변도 가봅니다. 코로나 때 더 가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저 답답한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휴양지에 있어도 저기서 한 달 살이를 해보고 싶어도 그건 꿈 같은 일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이걸 기록하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냥 죽는 자들 말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졌습니다. 요한이 계시에서 본 것은 죽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거처가 마련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무덤 속에 있다가 땅의 티끌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현대어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데려 가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이 죄 많은 세상으로 데려와서 다시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무덤 속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rest in peace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메리앤 데이비스, 엘렌 화이트의 비서에게 그가 몸이 연약할 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면서 만약 그대가 예수님 안에서 잠들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그대를 다시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 아멘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시여자께서는 무덤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멸의 생명으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rest in peace는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 내용이 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We may be nervous. Nervous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안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게 restless랑 똑같은 말이겠죠. Heading toward a place that we have never been before. 가보지 않은 곳에 갈 때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 GPS라고도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GPS라고 많이 합니다. Global Positioning System.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죠. 이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바로 프로페틱 타임테이블이 바로 이런 GPS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역할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 영어권 사람들도 좀 유명한 성경절은요 현대어로 안 쓰고요 꼭 킹제임스 성경 많이 쓰더라고요. 있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nd a light unto my path. Thy word.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Your wor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램프 등이요. 그 다음에 a light. 내 길에 light.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성경 말씀 외에 엉뚱한 점쟁이가 우리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외에는 진정한 길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노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것이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낙원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나요? 항시범이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항상 그게 되나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Paul is not saying to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In all the trials that you are facing.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통과 이런 걸 겪고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불안하고 그럴 때마다 짜증도 나고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닌가요? 근데 클링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 안에서 잠든 사람이 항상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가 문제지 항상 기뻐하느냐 항상 기뻐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한국말 이 번역본을 보니까 약간 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관건은 주 안에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In the Lord always예요. In the Lord always.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주께서 가까울 때일수록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뭘 하든지 주 안에서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뭐 잠깐 참고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그것이 마라나타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합창단 이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을 사는 우리들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를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의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준비한 자세는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달란트를 자기만 위해서 갖지 말고 남을 위해서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재림 준비의 올바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께서 가깝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그 쉼을 쉴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In Christ.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쉬고 힘을 얻고 남의 구원을 위해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여러분 한 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기에 대한 요청도 많이 받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정도는 교회 전도회와 또 다른 일 때문에 못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라도 빨리 한번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 사계 나중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